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 것을 큰 인연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불교 법당에 오늘 처음 와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쓰는 글들이 물이나 에너지에 관한 책들이 어떤 분들은 뭐 금강경 내용과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도 쓰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윤화방송이라고 인터넷 그 방송에 초대받아서 또 물에 관해서, 정보에 관해서 강연을 방송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인연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제가 책을 여러 번 썼는데, 이 생명의 물, 우리 몸을 살린다라는 책은 제가 쓴지 5년 정도 되고, 생명의 물, 기적의 물은 쓴지 2년 됐어요. 그런데 제가 생명의 물, 기적의 물이라는 책을 쓰고, 쓸때 서문의 시작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그 서문을 쓰고 나서, 생명의 물, 우리 몸을 살린다라는 책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몇년 동안 생각을 했구나.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제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 살펴봤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났을까? 내 삶에서 중요했던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따져봤을 때내 뜻대로 한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중요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지? 생각해 보면은 그야말로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난 것만큼 더큰 우연은 없어요. 로또에 당첨된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에 당첨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위에 당첨되는 건한 분도 못본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구상에서 한명 뽑는 로또가 있다. 그런 로또면 상상하기 어렵겠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를 전체 통틀어 가지고 그중에 한명 뽑는 그런 로또가 있다면은 이거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확률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그만한 확률을 속에서 그런 확률을 이기고 태어난 거예요. 한번 사정에 정자가 3억에서 5억 마리 방출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roughly speaking, 대충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태어난 게전 인류가 존재했던 그수 중에서 한명 뽑는 그런 선택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또 만나서 어떤 일을 벌인다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로 또 허무하죠. 뭐, 이 세상 다 우연이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단어도 있고.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우연이라는 단어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죠. 그런데, 인연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연보다는 인연이라는 단어가 우연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인연이 뭘까? 저는 곰곰이, 뭐, 알고 보니까, 제가 몰라서 모르던 얘기였는데, 인연이란 게 뭘까? 그래서 이 책들에 제가 잘 모르면서도 인연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연이라는 것은 우연히, 우리가 모든 게 우연으로 시작되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운명이라는 단어도 있죠. 그건 뭔가 우리에게 어떤 우연이라는 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불교를 모를 때그 인연이라는 그것은 우연으로 시작해서
그 운명적인 것을 표현할 때 필연으로 완성된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불교에서는 유명한 표현이더라고요. 저만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제가 기독교적인 표현을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씨앗을 뿌렸을 때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려져서 싹이 전혀 자라지 못하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뿌려져서 씨앗이 자라긴 자라되 뭐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져서 큰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저랑 만나려고 의도해서 오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저와의 만남이 어떤 분은 야, 참 교수가 웃기는 얘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일리는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삶이 변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의 만남이 우연으로 시작된 인연이 완성이 되는 것이겠죠. 제가 수호천서가 저는 원래 물 연구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물을 안 먹어가지고 대학교 때 결석까지 있었어요. 전혀 물에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물 강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큰 인연이 있었어요. 수호천사가 나를 찾아왔다. 수호천사가 뭘까? 제 딸이에요. 제 딸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뇌하수체 종양이 있어서 수술로 뇌하수체를 제거했는데 뇌하수체도 종양과 함께 같이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뇌하수체가 뭐냐면은 우리 몸에 호르몬을 공급해 주는 기관이에요. 뭐 성장 호르몬, 여성 호르몬, 스테로이드, 갑상선 호르몬, 바소프레신 뭐 여러 가지 대부분의 호르몬을 뇌하수체가 컨트롤 해줘요. 그런데 대부분의 약은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큰 불편함이 없어요. 비타민 먹듯이 먹으면 돼요. 물론 용량을 조절하거나 상당히 불편하긴 하겠지만 근데 그중에 어려운 호르몬이 있어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인데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콩팥에서 물을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떨어지면 콩팥에서 물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물을 들이키고 소변을 봐야 돼요. 뭐 몸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도록. 그런데 그 약이 떨어질 때 또 하루에 두 차례씩 약이 떨어지는데 많은 아이들은 세 차례, 네 차례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이고 밤에 여섯, 일곱 번 깨는 애들도 있어요. 소변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약기운이 떨어질 때 몸이 굉장히 힘들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손발이 차지고 뭐 입에서 부글부글하는 침이 나오고 그런데 그래서 소풍도 못 가요. 그리고 만원 버스 속에서 갑자기 약기운이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어떡하나. 그랬는데 제가 이 동종법이라는 것을 서양의 대체의학의 한 방법인데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 낼 때 이런 시험 문제를 냈어요. 손이 찰 때 난로를 이용해서 따뜻하게 할 수도 있지만 찬물에 손을 담가서 빼도 손이 따뜻해져요. 동종요법에서는 이러한 반작용을 이용을 해요. 반작용이 실제 동종요법에서는 자연치유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독을 이용해서 몸을 치료하는 이독제독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독성 물질을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쓰지만 독이 생리적으로 독이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내 몸이 망가지니까. 그런데 동종요법에서는 이 독을 물에다가 막 흔들어주면서 계속 희석을 해요.
그럼 독이 없어져요. 희석이 돼가지고 독의 분자가 동물질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런데 약효는 남아있어요. 자연 치력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그러면 동종요법이라는 것은 독의 성질을 물에 기억을 시키는 거구나. 그렇다면은 우리 애가 필요로 하는 바소프레신에 그런 호르몬의 정보를 물에다 기억시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종요법의 방법대로 바소프레신의 정보를 물에다 기억시켜 봤어요. 희석하고 흔들어주고 또 희석하고 흔들어주고 그런 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애가 정말 놀랍게도 오후 2시에 약기운이 떨어지는데 물을 마시고 그 다음날 6시까지 약기운이 연장이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애가 하루에 한 번만 넣어도 뭐 어려움 없이 지나게 됐어요. 그리고 애가 느끼는 고통이 그 고통스러운 그런 약기운이 떨어질 때 느끼던 그런 것들이 또 없어졌어요. 사실 이게 평생에 저희 집사람과 저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게 제가 만든 물에 의해서 그냥 허무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에이, 이게 어떻게 내물 때문에 그랬겠나 그냥 좋아진 거지. 제가 제 물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안 만들어 주니까 애가 또 나빠져요. 에이, 제가 그거를 내물 때문에 얘가 좋아졌구나 하는 걸 믿을 때까지 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정도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물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물에 관한 얘기들을 책으로 썼더니, 그러면서 우리 애 얘기도 물이 참 이런 신비한 것이 있다 하는 얘기를 썼더니, 뇌수체 질환으로 뇌수체를 수술한 사람들이 5천만이라는 인구니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저한테 도움을 청해서 제가 물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걔네들도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100m도 걷지 못해가지고 학교를 휴학했던 애가 다시 복학해가지고 공부 잘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하루에 정말로 여섯 일곱 번 깨던 아이가 그래서 약을 많이 투여하던 아이가 한 사흘에 한 번만 약을 넣어도 되게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분들이 자기는 갑상선 질환이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 정보를 잡아줄 수 있겠느냐? 뭐 해봅시다. 그랬더니 그것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성 호르몬, 뭐 다양한 질환, 호르몬 관계 질환들이 있죠. 그래서 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게 되었죠. 그러다가 근데 우리 애가 또 재미나는 얘기들을 몇개 해드릴게요. 키가 어느 정도 커서 매일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았거든요. 근데 적절하게 키가 커서 근데 애가 그때 160 정도 됐는데 자기는 이제 매일 주사를 맞으니까 주사 맞고 싶지가 않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160이면 뭐 됐죠. 그리고 이제 뼈가 또 성장할 테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크겠구나. 그 당시에 앙케이트 조사에 한국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키가 164래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164 정도 되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성장호르몬을 끊고 대신 성장호르몬 물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얘가 계속 커가지고 170까지 컸어요. 더클수 있는데 그냥 뭐그 정도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제 딸이 일본에서 유학 마치고 지금 대구의 영어 마을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있습니다. 소풍도 못 가던 애가 뭐 유학 가서 방학 때 오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 정도면 너무나 큰 변화죠. 그런 것들이 물 때문에 일어난 기적들이에요. 그래서 또 얘가 유학 가기 전에 슬픈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막 난다 그래요. 그래서
얘가 하도 명랑한 애가 왜 그러지? 근데 보니까 이제 제가 물을 항상 만들어주는데 엄마가 얘가 유학 가면 이제 네가 물을 만들어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귀찮다고 정수기 물을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성장 호르몬이 결핍이 되면 그 부작용으로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정보가 들어간 물을 안 마시니까 얘가 슬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을 마시고 명랑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마음에도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딸아이 때문에 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저보다 조금 더 크죠? 지금 일본에서 APU라는 국제대학 영어로 공부하는 대학인데 졸업하고 졸업식에서 찍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흔들어주는 게 너무 힘드니까 미약 자장을 발생시켜서 전기적으로 이 정보를 호르몬의 정보를 우리 애가 필요로 하는 물질의 정보를 옮겨주는 장치를 또 개발했어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죠. 지금 이거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사람한테 호르몬의 정보를 필요한 정보를 바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물로 유명해졌어요. 저는 원래 물 연구를 하던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뭐 강연도 해달라고 그러고 세미나도 하고 뭐 방송에도 출연하고 글도 기고를 했는데 막상 물 연구를 안 하면서 물로 유명한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할수 없이 제가 할수 없이 나중에 이제 물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한 물 연구는 특수한 물이죠. 물에다가 기억시키는 그런 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전 그거를 알면서 그걸 시작했고, 그 정보가 물에 담기는 것이 물이 그릇이고, 모든 것이 그 정보가 담길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제가 그 정보에 대해서, 물에 담기는 정보, 이 정보가 물뿐 아니라 세라믹 볼에도 담길 수 있고, 그다음에 전기에도 담길 수 있고, 공간에도 담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렇게까지 확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약은 약이고 물은 물이다. 어서 들은 말이죠. 제가 카피한 것이죠. 성철 스님의 말을. 약은 약이고 물은 물이다. 약이 뭐죠?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약이고 물은 물이지. 근데 현대의학에서 약을 정의하면은 단일 메커니즘에 영향을 주는 단일 컴파운드를 약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단일 물질만을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약은 현대의학의 개념에는 약이 될 수가 없어요. 물은 물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은 병을 치료하는 것을 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병을 치료하면 약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이 약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이 약이다. 또 의식 동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약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으면 병이 치료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음식을 가려먹는 게참 어렵죠.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명한 한의사분이나 도인들이 제 체질을 분류하는데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체질을 믿고 하나에 의존해가지고 체질대로 음식을 먹기도 참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집에서 항상 건강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쌀도 유기농으로, 야채도 다 좋은 거를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좋은 음식을 먹는 줄 알았더니 애가
저랑 식사하면서 아빠가 집에서 식사를 좀 자주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는 집에서 항상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집에서 저녁 때 식사를 할까요? 주말에만. 맨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니까. 제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닐 순 없잖아요. 모두 마찬가지죠. 일하는 분들이 도시락 싸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게참 좋지만 너무너무 힘들죠. 운동을 해라. 참 좋은 얘기죠. 담배를 끊어라. 술을 마시지 마라. 그렇지만 그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몸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실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모습 그대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바로 답이 물입니다. 어디서든지 좋은 물은 물이 없는 데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물을 마실 수 있으면 내 모습 그대로 꼭 운동 안 해도 되고, 나를 바꾸지 않아도 술, 그래, 마셔라. 스트레스 받아도 돼요.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내 몸을 해치지 않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물파랑새라는 책이 제가 작년 12월에 쓴 책이에요. 출판사에서는 이 제목이 이상하다, 뭐냐. 그런데 저는 이 제목을 꼭 해야 된다. 왜 그랬냐면은 물이 바로 파랑새입니다. 파랑새가 뭐죠? 행복을 가져다주는 새죠. 그래서 두 아이가 찌르찌르와 미찌르라는 아이들이 남매가 온갖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못 찾고 집에 돌아왔는데 꿈에서 깼죠.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처마 밑에 옆집 할머니가 가져준 파랑새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파랑새가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마테르 링크의 동화인데 바로 물이 파랑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이 되는 물,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물들을 기능성 물이라 그래요. 알칼리 환원수, 뭐 산소가 들어간 물, 자와수, 육각수라 그러죠. 물에 전자가 풍부한 물, 또 파이워터란 물도 있고, 또 제가 우리 애한테 사용했듯이 물에서 정보를 담는 물도 있고요. 다양한 기능성 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들이 다 사람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접한 물이 전기분해 방식을 이용한 알칼리 환원수였어요. 이건 제가 좋은 물의 조건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죠. 앞에 깨끗한 물, 당연하죠. 미네랄이 풍부해야 되고, 우리 인체가 약알칼리성이니까 약알칼리성의 물.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병을 치료할 정도의 물이라면은 구조가 치밀하고 활성산소를 없애는 물. 마지막으로 좋은 정보를 담고 있는 물. 이게 갑자기 정보가 뭐냐.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정보로서 제 딸을 고쳤으니까 그 정보가 그렇게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동의보감에 33개의 세 가지의 다른 물들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기운에 따라서. 그런데 이 정보가 단순히 두리뭉실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제목을 21세기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과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오늘 강의 내용을. 전기분해 알칼리수는 참 좋아요. 마셔보니까 우리 집사람 주부 집집이 없어졌는데 좋은 정보가 담겨 있을까요? 물이 기억을 하는데 물이 기억을 하는 거 아시죠? 전자파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좋은 정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 몸에 좋은 물에서는 전기분해 알칼리수가 좋다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하지? 그럼 전기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서 제가 전기를 정화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전기 정화하는 방법. 또 하나는 알카리 수를 만드는데,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알카리 환원수를 만드는 방법을 또 제가 개발했어요. 이렇게 해서 알카리 환원수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좋은 정보가 담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이렇게 미네랄을 넣으면은 미네랄이 알카리 환원수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해졌죠. 비싼 기계를 사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에게 조화를 이루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막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몸이 좋아졌다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뭐 당뇨가 좋아지고, 암환자가 좋아지고, 변비가 없어지고, 뭐 생리통이 없어지고, 통풍이 없어지고. 그래서 무슨 소린가? 현대의학에서는 변비는 변비고 설사는 설사죠. 반대의 병인데, 어떤 사람은 변비가 좋아졌대고, 어떤 사람은 설사가 없어졌대요. 만성 설사가 없어졌대요. 어떻게 반대의 병이 물로 치료가 될까? 그래서 물은 바로 만병통치약이에요. 물이 왜 만병통치약인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할수 없이 물 연구를 안 하면서, 물로 유명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 연구를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기능성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작아지고 성장이 억제되고, 이거는 미국과 공동 연구를 한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암세포가 이렇게 빛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역시 작은 걸볼 수가 있죠. 생존율도 증가하고 전이도 억제가 돼요. 점점점이 쥐의 꼬리에 암세포를 주입했을 때 폐에서 콜로니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 콜로니 수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게 줄어들었고,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산소를 호흡하지만 산소의 몇 퍼센트는 활성산소가 됩니다. 활성산소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탄환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렇지만 여분의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산소만큼 우리가 마시는 산소가 정해졌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산소를 많이 마시면 활성산소 동시에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몸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천천히 하면 오래 살고,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호흡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운동선수 수명이 길지가 못해요.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는 분들은. 그런데 조직에서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면역 기능이 물을 마시고 상승이 돼요. 면역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침입한, 우리가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 감기로도 죽을 수 있고, 면역 기능이 강하면은 모든 질병을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일들을, 물의 메커니즘이 뭡니까? 그러면 좋은 물은 전체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몸이 건강해지면은 다 물러나죠. 그래서 만병통치약이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물은 약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개념으로. 그렇지만 약이 아니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그러면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을까요? 만병통치약은 현대의학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의학에서 약은 단일 질환에만 효과가 있는 것을 약이라고 정의를 하니까, 원리적으로 만병통치약이 현대의학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만병통치약은 약이 아닌 데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항산화 효과와 면역 증강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또 볼까요? 당뇨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봤는데, 요새는 당뇨를 포함해서 대사증후군이라 그래요. 그 고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비만, 혈압,
이런 것들이 이 중에 세 가지가 걸리면 대사증후군이라고 보는 거예요. 만성적인 현대병이죠. 그런데 혈당도 이거는 뭐 한없이 혈당이 유전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추세를 억제하지는 줄이지는 못했지. 그러니까 스톱시키는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혈당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중성지방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물을 마시고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 도표보다도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고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은 아주 현저하게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의 양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비만도 체지방이 특별히 많이 빠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혈압도 물 마시고 30분, 40분 이렇게 했을 때 혈압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진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혈당도 낮추고 중성지방도 낮추고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비만도 해결하고 혈압도 해결한다면 그러면은 대사증후군에 당뇨를 포함하는 대사증후군에 당연히 좋은 물이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만병통치약이라고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서 뭐 강연한다 하면 제발 그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다 사기꾼이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암제가 모든 암을 치료하지는 못하잖아요. 항암제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병통치약인데 왜 물 마시고 병이 안 고쳐지냐 이런 게 아니라 물은 좋은 물을 많이 마시면 내 몸이 건강해져서 모든 질병에 물이 좋은 물이 뭐에 효과 있어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내 몸이 나쁘면은 좋은 물, 미네랄이 풍부한 물 마시면 내 몸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만병의 근원들이 있어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만병이 생기고 면역기능 때문에 감기만으로도 죽을 수 있거든요. 활성산소 때문에 만병이 생기고 미네랄 때문에 또 만병이 생겨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과 인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또 만병이 생겨요. 근데 어떤 물질이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고 면역기능도 상승시키고 활성산소도 제어하고 미네랄도 풍부하게 주고 장내 미생물을 인체와 조화롭게 한다면은 그건 만병통치약의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혈액순환이 빨라집니다. 그 막혀있는 떡이 돼 있는 적혈구가 물을 마시고 한 시간 안에 이렇게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 말초 손가락에서 혈액을 뽑아서 현미경으로 바로 본 겁니다. 물을 마시면은 불과 한 시간 만에 저렇게 변해요. 항산화 효과, 면역 기능. 그래서 따져봤을 때 물이 만병의 근원에 대해서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좋은 물은 원리가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물은.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시고 뭐 아까 암 항암제가 당뇨에 효과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암과 당뇨뿐 아니라 뭐 비만,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고 저혈압에도 효과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 뭐 골다공증, 통풍, 결석, 50경, 관절염 이런 다양한 질환들에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다 효과가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이 그런 질환들이 고쳐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뇨다 그러면은 평생 약이랑 친구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물을 마시고 혈당이 떨어지면 약을 줄이다가 나중에 끊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힐링, 치유가 가능해집니다. 왜냐면 내 몸이 변하니까. 약은 그 질병만 일시적으로, 왜냐면 당뇨약을,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 이것이 의학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렇지만 몸이 변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뿐 아니라 태아도 건강하게 해요. 그래서 요새 아토피성 피부염이 많잖아요. 부산지방에서 제가 MBC 생명수의 진실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한 25%가 아토피성 피부염이었어요. 그런데 임신 중에 청량음료를 하루에 한 병 이상씩 마신 그런 엄마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76%가 아토피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 청량유를 먹으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많이 마시면 그다음에 실제로 그래서 토끼를 실험을 해봤어요. 토끼의 양 카드뮴을 중금속을 주고 해보니까 중금속 농도가 토끼의 양수에서 30배 이상 높게 관찰이 됐어요. 커피를 주니까 카페인 농도가 관찰이 되고 엄마가 취하면 태아도 똑같이 취하진 않겠지만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교의 근본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양수가 깨끗해지죠. 그러면은 아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태어나자마자 아토피예요. 엄마가 잘못한 거겠죠.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고생한다면은. 뭐 임신 중독증은 이제 양수가 오염이 되는 거고 뭐 입덧도 없어져요. 그다음에 중금속도 배출이 돼요. 아토피가 심한 아이가 모발 검사를 해보니까 납 중독인데 물을 마시고 한달 마시고 혈액의 납성분을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중금속은 몸에 축적되면은 빠져나가지 않는데 미네랄 풍부한 환원수를 환원력이 있는 그런 물을 마셨을 때. 이 중금속이 몸에서 배출이 됩니다. 제가 또한 분은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기독교 선교하시는 선교사 분인데 그분 옆에 프랑스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수은 중독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을 드렸더니 이분이 정기 검진하는데 수은이 갑자기 없어진 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지 생각해 물을 마신 거예요. 그 중금속도 배출하고 환경 호르몬도 몸에서 배출해 줍니다.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마시면은 변에서 냄새가 안 나요.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몸이 돼요. 자, 제가 지금 여태까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제 딸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 정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물을 호르몬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걸 정보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자연 미네랄을 만들어가지고 알카리 환원, 미네랄 환원수를 만들어서 줬더니 그건 또 만병통치의 역할을 하더라. 미네랄이 풍부한 환원수는. 근데 그걸 우리 애가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는데 물을 그한 100배 희석하니까 2리터를 주더라도 몇 달밖에 못 먹어요. 동종요법대로 이렇게 희석을 하는데. 그래서 뭐 매번 공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개발한 게그 세라믹 볼로 만들어졌잖아요. 아까 그 미네랄 볼들이 거기에다 정보를 담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정보가 담긴 미네랄이 놓고 물을 채우면은 미네랄이 물과 접촉하면서 물을 홀보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 애한테 그걸 개발하고 나서는 요 미네랄 한두 개만 주면 1년 동안 걔가 쓰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편해졌죠. 그래서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죠.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딸을 정말로 수호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이유가 있어서 하늘이 나에게 제 딸을 보내줬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이 고쳐지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만 갖고 이분이 50일 동안 인슐린 정보를 물에다 담아줬더니 혈당이 200 이하로 한 번도 떨어지지 못했던 분인데 인슐린의 정보만 담았는데도 금방 이렇게 1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만병통치약에다가 이제 미네랄 환원수에다가 정보를 담아서 줬더니 이분이 혈당이 480이었는데 20일 만에 120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유지가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놀라요. 그리고
나는 왜 변화가 없지? 그러면은 물을 열심히 안 마셔서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리고 이거는 제가 P53이라고 특별한 단백질인데 암을 억제하는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을 미네랄 황화농수에 담아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이두 개가 똑같아요. 이두 개가 하나는 그냥 미네랄 황      수고 하나는 미네랄 황      수에 P53이라는 암을 억제하는 정보가 담긴 거예요. 두 개는 물리학적으로 똑같은데 하나는 암세포를 완전히 사멸시키고 하나는 암세포의 성장을 어느 정도 억제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암세포가 동물 실험에서 자라는 것이 억제되는 것이. 그런데 마찬가지 유방암세포, 피부암세포, 악성피부암세포에서 같은 영향이 나타나고 실제로 암세포가 맨위 그림은 보통 자라는 거고 일반 물에서 환원수에는 암세포가 제대로 잘 자라지 못하죠. 자라는 게좀 억제가 되는데 암을 억제하는 정보를 담으면은 완전히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제가 사용을 해요. 여기 있는 제가 한 30가지 정보를 사용하는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제가 물에다 담아서 환자, 난치병 환자들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특히 그래서 그걸 또 정보 미네랄로 담아가지고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특별히 두뇌 질환에 정보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두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뇌 혈류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이 두뇌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파라는 것은 도파민, 파킨슨씨 병이 환자가 도파민을 필요로 하거든요. 도파민이 부족한데 도파민을 아무리 줘도 머리에 들어가질 않아요. 두뇌 혈류 장벽에서 차단을 하니까. 그래서 환자 몸에서 스스로 도파민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도파라는 부작용이 많은 약을 줍니다. 그러면 도파가 두뇌에서 도파민으로 변합니다. 세로토닌이라고 우울증 환자에는 세로토닌이 결핍이 되어 있는데 세로토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작이라는 부작용이 많은 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세로토닌이 몸에서 분해되는 걸 억제해줘요. 세로토닌은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또 미국에서 총기 난사하는 사람들이 세로토닌을 다 프로작이라는 우울증 치료제를 보통 먹어요. 그런 것들이 물을 마시면은 물에다 정보를 담으면은 그냥 두뇌를 통과하기 때문에 벽에 붙여 있는 부딪힌 듯한 현대의학의 해답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는 어디나 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물에 담기고 세라믹볼에 담기고 전기에도 담길 수가 있어요. 전기. 그래서 전기의 정보를 담으면 컴퓨터를 보면서 여러분들 두뇌가 더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을 때 휴대폰을 받으면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휴대폰에 있는 정보를 측정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면역 기능이 18이라면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휴대폰을 받을 때는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져요. 휴대폰을 받는 건 아주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휴대폰에다 좋은 정보를 담으면, 그러니까 전기에 좋은 정보를 담으면, 휴대폰을 받으면 오히려 몸이 건강해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혁명적인 얘기죠. 이런 것들이 정보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먼 훗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적용이 가능한 얘기예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뇌파를 측정해 봤어요. 컴퓨터를 보면서. 컴퓨터를 볼때 뇌파가 많이 혼란해지는 걸 보이죠. 이 보라색 빛이 나오면은, 이렇게 아주 혼란한 거예요, 머리가. 그런데, 정보를 바꿔버리면은, 이렇게 바로 안정이 됩니다. 이거는 위에 거는 제 데이터예요. 제가 컴퓨터를 보면서 비교한 거고, 밑에 거는 집사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혼탁하네. 근데 컴퓨터를 보면서 많이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열이 안 나요. 제 휴대폰은 1시간을 통화해도 열이 안 납니다.
전기도 많이 달라지네. 정보가 들어가니까. 그 컴퓨터 속도도 빨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공간에다가도 정보를 담을 수 있어요. 제 책에다가도 사실은 책을 하나 사보시는 것도 좋아요. 안 읽으셔도 돼요. 읽으시면 더 좋고 찢어서 벽지로 사용하신다든지 베개 밑에 놔둔다든지 책에 글자 하나하나에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몸을 이롭게 하는.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하고 그런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종이 위에 뭐 책을 한 장 찢어서 우유를 올려놔도 마찬가지고 딸기가 부패하지 않고 장미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종이와 종이의 온도가 주변보다 올라갈 뿐 아니라 그 사이의 온도도 올라갑니다. 이것은 이걸 이제 러시아 학자들은 투션장이라고 부르는데 투션 필드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은 보이는 것, 측정 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비과학적으로 여기죠. 그렇지만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대과학의 수준이 낮아서 이해를 못하는 초과학적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이런 현상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들을 탐구함으로써 과학이 그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연구하는 것이 이런 특별한 빛이에요. 그래서 빛은 직진을 하죠. 그건 빛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은 직진하지 않는 빛들이 있어요. 특수한 상황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런데 막 휘어져 있는 빛들이 보이네요. 바로 이게 정보의 세계입니다. 정보는 물에다 잉크를 떨어뜨리면은 잉크가 퍼져나가죠. 하지만 물의 수소결합에 물의 구조는 물에서 정보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왜냐하면 수소결합의 수명이 1조 분의 1초니까 1조 분의 1초만큼 계속 물은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형태가 유지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뭐 몇 달이고 정보가 연속적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퍼져나가지 않는 빛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보가 퍼져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보의 세계입니다. 우주의 법칙이 내버려두면 무질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한 상황에서 무질서로 향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고 여태까지 우리 조상들이 동의보감의 33가지의 다른 물을 직관적으로 이해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것들을 과학의 대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찍은 거예요. 어떤 수련 단체에서 찍은 건데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었는데 막 빛들이 휘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없고 빛만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마지막에 조금 불교적인 얘기죠. 많이 불교적인 얘기죠. 제가 과학적으로 깨달은 게 바로 제가 그 요양문에 썼어요. 우주는 바로 홀로그램입니다. 홀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부분 속에 전체의 정보가 담겨 있는 걸 홀로그램이라 그래요. 그래서 홀로그램은 여기 사과를 찍은 이 홀로그램 사진 원판이 있는데 이걸 가위로 잘라서 여기다 레이저를 비쳤을 때 역시 사과 전체의 영상이 나타납니다. 홀로그램 사진은 아무리 잘라도 그 부분 속에 전체의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큰 사진은, 큰 원판은 선명하고 작은 사진은 좀 흐릿할 뿐이지 아무리 작은 사진도 전체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이 부분 속에 전체의 정보가 담겨 있어서 부분과 전체가 사실은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우주의 한 부분으로 있지만 사실은 우주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대 물리학의 첨단 이론이에요. 그런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의 시간과 부분의 시간도 역시 홀로그램으로 공유하는 거예요. 부분과 부분의 구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현대 물리학에서는 시공간의 구별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박스 속에 시공간이 있어야 우리는 선택해서 어느 박스를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도 제가 실험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요. 사실 그렇게 따졌을 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죠. 시작, 우리는 시간선상을 따라서 움직이는 3차원 공간에서 살기 때문에 반드시 시작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태초에 누가 누구를 창조하고 창조에 의해서 피조되었다고 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죠. 근데 시작도 끝도 없으면 만들어지는 일도 없고 만들어질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에는 일시무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결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만 사실은 시나리오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에이 급한 사람은 DVD 보다가 결론부터 보지 뭐 해피엔딩인가 아닌가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만약에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하는 삶이라면은 그러면 우리 운명을 벗어날 수 없겠죠. 근데 사실은 영화와 시나리오의 관계라기보다는 본질의 세계가 인터랙티브 TV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랙티브 TV에서 서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수정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쟁이를 본다든지 운명을 예측하는 분들이 미리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과학 실험을 할 때 실험하기 전에 컴퓨터를 먼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확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거 아니다 그러면 아예 실험도 안 해요.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시뮬레이션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운명을 작게 수정할 수도 있고 내가 큰 사람이면 크게 수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국은 내 마음이죠. 내 마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내가 바라는 뷰포인트가 결국은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그러죠. 삼계 유심소연이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가 현대 물리학이 밝히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주가 마음의 표현이구나. 내가 없으면 우주가 끝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컴퓨터에 단말기로 있는데 내가 원하면 내가 단말기의 패스워드를 알면은 우주 전체 컴퓨터의 능력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기능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거의 전체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보니까 그런 것들이 깨달음의 세계고 불교의 경전에 표현되어 있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질의 세계를 불교에서는 공이라 그러고 나타난 세계를 색이라 그러죠. 공적시색이고 색적시계이고 공과 색이 결국은 다른 것 같지만 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이 그러니까 현대 제가 말씀드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과학은 이 공의 본질의 세계를 이해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과학을 이해하는 것이고 본질의 세계가 지금 나타나는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본질의 세계를 항상 인식하고 있으면 이 나타나는 세계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공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에서 뒤져가지고 현대까지도 동양이 서양에 열쇠를 멸치 못하고 있죠. 측정 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뒤늦게 배운 현재의 서양 학문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양의 직관적인 사고는 현대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이 앞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1세기 과학은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와 보이는 나타난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여태까지와 다른 파괴가 아니라 상생하는 과학입니다.
감사합니다.